2012-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오늘 경기는 서울 SK 나이츠와 부산 KT 소닉붐의 양팀의 4라운드 네번째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 KT의 오늼 가드의 김현중 선수가 포인트 가드로 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조성민 선수 층이 상당히 두꺼운 서울 SK, 오늘 가드의 김선영 그리고 권영웅. 자, 그렇다면 이제 초반에 그래서 이제 김현중 선수가 외곽에서 던져봤는데요. 자, 존슨 들어갔습니다. 에스파 존슨 오른쪽 깊숙하게 조성민 내주고, 자, 송영진에게 패스가 됐네요. 송영진의 수육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존슨 리바운드 잡자마자 맨크 존슨 구하는 데스퍼 존슨.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텐데요. 역시 박상호 선수의 포스트업이죠. 더블팀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주면서 김선형, 김선형의 석점. 석점이 들어가는군요. 존슨에게 조성민 가로채기 성공하는 김선형입니다. 라인 타고 가면서 빨라요. 김선형 빠르게 주면서 네. 레이업 성공. 자, 가운데 존슨 주면서 조성민의 석점 짧았습니다만 다시 들어와서 지금 선수죠. 선수가 저런 면이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앞서가고 있는 KT 페인트 존에서 내주면서 존슨 들어가 봅니다. 아, 존슨 뚫고 올라가면서 레이업 바스켓 컷. 김선영 좋습니다. 김선영 더블 클치 레이업 안 들어왔습니다. 발로부터 네. SK가 무거워 보이는군요. 19-9입니다 엘리 패스 들어갔습니다. 바스켓 컷 포트리 시프트. 3초 2초 자, 김명지 던져보는데요. 미터 김명지. 어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아주 힘들게 승리를 거뒀었던 SK, 오늘 백투백 경기 이틀 연속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샷클럭 3초 2초 김민수 페이드웨이. 하지만 조성민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나와서 한 명 제치고 조성민의 슛 조성민 포트입니다. 패스 건네주면서 자, 외곽에서 지금 볼이 돌고 있는데요. 조성민이 던져봅니다. 조성민의 슛 백보드 샷 들어가지 않고 장재석 장재석 돌면서 장재석 들어갑니다. 탄력이 좋은 선수들이야 또 젊은 선수들 아니겠어요. 오 김선영 좋습니다. 돌아서 네. 들어갑니다. 마스크 컷 가운데 장재석 조성민 베이스라인 점프샷 들어가지 않고요. 오 이게 팀이 되는군요. 김영민 집은 뭐 해도 되는데 네. 9-23 부산 KT가 앞서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네, 공격이 계속 끊어지고 있는 SK인데요. 모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골밑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최부경 선수가 이번에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득점 성공. 김현중이 내주면서 송영진 멈춰섭니다. 반대편 존슨에게 존슨의 마우스 패스 석점 석점 에어볼입니다만 송영진 네. 아, 그다음에 또 그 본인이 득점할 때 네.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김선영의 드리블이 아주 빠릅니다. 결국 들어가네요. 결국은 본인이 해결을 하네요. 예. 박상호 선수가 오늘 득점이 2득점에 그쳐 있습니다. 김선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존슨. 김현영 들어가다가 멈춰서면서 다시 바깥쪽 송영진 날아갑니다. 송영진의 석점. 송영진 정확합니다. 자, 전반전 파울 3개로 많이 나오지 못했었던 헤인스입니다. 자, 헤인스 덩크! 자, 풀어가는 에런 헤인스. 오른쪽 돌아 들어갑니다. 조성민 송영진에게 또 열렸어요. 와이드 오픈 송영진의 석점! 석점! 포그! 송영진! 아 이거 스코어 더 멀어지는데요. 예. 51-32 투구슛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카운트. 현재까지의 3쿼터 점수는 SK 에런 헤이스가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골밑! 헤인스인데 자, 헤인스 아니면 더 강고요. 또 최부경이 나타납니다. 자, 빼내는 야 최부경 뒤쪽으로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케이트 5-2 라운드 넘버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현중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헤인스 선수가 볼을 잡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에어싸고 있거든요. 샤클라 5초 둘 사이에 뚫고 들어갑니다. 김선영의 슛 들어갔습니다. 네. 백보드샷 펼치고 있군요. 들어가지 않아서 리바운드가 가는 케이트 리바운드는 전혀 안 밀리고 있어요. 인사이드 리드샷 공격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빠져나오는 제스퍼 존슨. 3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3쿼터
김민수 한 명 채쳐 김민수의 슛 들어갔습니다. 마스켓 카운트. 4쿼터 KT 공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차게 존슨 선수 1대1이에요. 존슨의 패스 받아서 김현민 돌아오면서 김현민 좋습니다. 아, 네. 아, 상승세인데요. 장재석 선수가 투입이 되는 KT. 커튼 심스 바깥쪽 내주면서 석점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선영의 석점. 자, 존슨에 대한 수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만 뱅크슛 슛까지 던져보는 존슨. 빠르게 갑니다. 김성현 패스 좋았어. 네. 편기훈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자, 오랜만에 SK 그 플레이다운 플레이가 하나 나왔어요. 네. 송영진의 패스 받아서 조성민. 제스퍼. 제스퍼 존슨의 퍼스트 플레이. 살짝 대주네요. 골밑 돼서 더블 크러치로 올라옵니다. 장재석. 반면에 3쿼터에 석점슛 두 개를 터뜨리면서 오늘 10점을 기록하고 있는 송영진의 활약이 좋습니다. 조성민은 조성민 들어가네요. 또 상대적으로 또 그 KT 선수들은 던지면 들어가고 말이죠. 예. 제스퍼 존슨. 존슨의 버스 플레이. 장재석이 뒤쪽으로 4초 남겨두고 조성민의 석점. 조성민! 오늘 김선영 선수가 줄곧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박성호의 패스. 페이크 이후에 레이업 네. 들어갔습니다. 김우겸 선수. 사실 어제 문경훈 감독이 그래서 선수 교체를 많이 했는데요. 네. 리바운드 권영웅 들어갔습니다. 이거 LNA스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요. 맞대기로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초 2초 송영진의 석점. 송영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8대 63. 88대 63으로 KT가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SK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